김태균과 함께하는 고릴라 앱 사용법. 안녕하세요, 컬투쇼 김태균입니다. 참 쉬운 고릴라 사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고릴라 앱을 실행하면 실시간 라디오 온에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메인 플레이어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이미지 우측 상단의 집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할 수 있고요. 팟캐스트에서는 날짜별로 프로그램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클립에서는 보는 라디오 클립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별 로그에서는 프로그램의 인스타그램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 캠코더 아이콘을 누르면 보는 라디오를 볼 수 있어요. 보는 라디오가 없는 날에는 아쉽지만 캠코더 아이콘이 흐려져 클릭이 안 됩니다. 또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을 지인에게 공유할 수가 있죠. 재생 멈춤 버튼은 메인 왼쪽 하단에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버튼 아래 노래 제목이 뜨는 곳에 있는 목록 버튼을 누르면 그날의 선곡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플레이어 아래를 보시면 공감 로고 마이 로그라는 탭이 보이시죠? 흰색 박스를 위로 올리면 더 많은 공감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공감 로그도 남길 수가 있고요. 마이 로그에서는 내가 남긴 공감 로그들만 확인할 수 있대요. 공감 로그 옆 이모지를 눌러 이모티콘도 남겨보세요. 귀여운 고릴라 캐릭터 이모티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DJ 멘트나 노래가 좋다면 하트를 눌러 프로그램에 애정을 듬뿍 표현해주세요. 공감 로고 앞에 캐릭터 아이콘들이 좀 보이시죠? 메인 플레이어 상단에 있는 이름을 누르면 나만의 프로필 아이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옆에 아이콘을 누르고 나만의 프로필을 만들어보세요. 출석일이 늘어날수록 프로필로 설정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추가됩니다. 출석일에 따라 오픈되는 과일 캐릭터들을 모아보세요. 다양한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출석해야겠죠. 고릴라에는 라이브 방송과 함께 팟캐스트 채널도 있는데요.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을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설정할 수 있고요. 화면을 위로 올리면 팟캐스트의 전체 에피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회색 박스 안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는데요. 열린 플레이어 왼쪽 아래 최근 재생을 클릭해서 마이 고릴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한 파일들도 확인할 수 있네요. 또한 플레이어 하단에서 청취 중인 에피소드 목록의 전체 반복 재생을 설정할 수 있고 고릴라 자동 종료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팟캐스트의 전체 에피소드 목록은 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팟캐스트 채널에서는 내가 구독한 팟캐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팟캐스트를 골라 들을 수 있고 인기 차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컬트쇼가 1위네요. 고릴라에는 검색 기능도 있어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고릴라 안에 라디오 콘텐츠들을 찾아드립니다. 방송 프로그램, 팟캐스트, 보라 방송 클립, 그리고 인별 로그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김태균을 입력해보시면 어떨까요? 고릴라 메인 화면 아래 부분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는 지금 고릴라가 들려주는 파워, 러브, 고릴라 M 채널의 온에어 방송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간편 모드를 클릭하시면 복잡한 기능 없이 심플하게 라디오 청취만 가능합니다. 보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어요. 보는 라디오를 하는지 게스트가 누가 나오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편성표 메뉴에서는 러브, 파워, M 채널의 날짜별 편성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듣고 싶은 방송은 알림 설정을 해두고 알림을 받을 수 있다네요.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선곡표까지 확인할 수 있다니 이용해보세요. 마이 고릴라는 내가 들었거나 다운받아놓은 에피소드들, 구독해놓은 프로그램과 팟캐스트들, 좋아요한 프로그램과 에피소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히스토리가 쌓이는 곳이네요. 공지사항을 누르면 고릴라 운영진에서 알려드리는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는요, 고릴라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재생 채널은 고릴라 앱이 실행될 때 원하는 채널로 바로 실행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동 시작, 종료 기능은 안드로이드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고릴라를 자동 실행 종료해줍니다. 주로 모닝콜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자동 로그인을 켜두면 매번 로그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좀 더 편하게 공감 로그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3G LTE 환경 허용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도 데이터로 라디오를 계속 들으실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구독한 방송의 신규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될 때 알려주는 구독, 알림 설정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라이브, 좋은 소식 가득한 이벤트 알림 설정도 가능하답니다. 알고 보면 참 쉽고 편리한 고릴라 앱. 이제 고릴라 앱에서 매일매일 만나요. 에러.